이게 누구야? 크레이토스, 스파르타의 망령, 몰락한 신, 저주받은 인간이잖아. 난 너 같은 제우스의 앞잡이에는 전혀 관심 없다, 헤르메스. 겁나는 거지, 크레이토스? 날 못 잡으니까 지도도 못하는 거잖아. 크레이토스, 오늘은 어디로 놀러가? 혹시 가족들 죽이러 가는 거야? 어, 알았다.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구나, 제우스. 포기하셔, 상대가 안 돼. 크레이토스, 헛수고하지 마라. 멍청이. 너는 절대 안 돼. 왜 변하지 않니? 크레이토스는 자기 가족을 살해한 살인마. 크레이토스는 인간과 신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영원히 저주받은, 영원히 운이 없을,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죽어갈 존재야. 죽음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멍청한 바보. 판도라의 상자.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? 눈에 보이는 그대로다, 크레이토스. 수년 전 네가 열었던 그 상자야. 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아직 이 안에 있다. 내가 아레스를 죽였을 때 모든 힘을 내보냈어. 아니야, 그 상자 안에는 더 위대한 힘이 숨어있어. 이 세상에 없는 힘이지. 이건 대전쟁에서 제우스가 타이탄을 이겼을 때 시작됐어. 제우스는 그 전쟁에서 악이 탄생된 걸 알았지. 그대로 두면 인간과 신의 세계를 파멸시킬 거란 걸. 악을 가둬두기 위해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로 하여금 단단한 용기를 만들도록 시켰지. 공포, 탄원, 증오, 이 모든 걸 상자에 담아 다시는 제우스의 정권을 흔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. 네가 아레스를 죽이려고 상자를 열었을 때 넌 금지된 힘을 끌어왔어. 너의 승리를 목격한 뒤 제우스 두려움에 떨었지. 하지만 저 불은 치명적이야. 어떻게 저 상자를 다시 열지? 동명의 아이를 찾아, 크레이토스. 판도라? 그 애가 불을 멸할 수 있는 존재야. 우리의 복수의 열쇠지. 쉽지 않을 거야, 스파르타. 그까다인 나한테 문제도 아니다, 아테나. 그러길 바란다, 스파르타의 마음.
힘은 짐승 같은데 속도는 영 아니군. 지금까진 운이어서 스파르탄. 하지만 네 운은 여기까지. 나는 놀림 도시에서 가장 빠른 존재다. 알겠나?
화살 망정이다! 살려주시오! 아이템들이 파괴할 거야! 아이템들이 다 파괴할 거야! 열심히 크레이터스! 인간 딸이한테 절대 치지 않아. 야! 야! 너 딸 못 잡아. 이제는 좀 질린다, 스파르타. 너무 느려. 난 항상 너보다 빠른 존재다. 야, 난 아직도 굉장히 빨라. 스파르타는 명예롭게 싸운다던데 뭐야? 내가 무방비 상태였을 때 그렇게 공격하는 법이 어딨어? 불공평해! 하긴 난 네 명예가 따로 있겠지? 안 그래 크레이터스? 그 명예가 너한테 뭘 해줬지? 실패에 대한 악몽을 꾸게 해줬잖아! 네가 날 오늘 파멸시켜 결국에 크레이터스 넌 너를 대신하게 되고 말 거야.
Come on.
브라보, 브라보, 우리의 영웅이 왕림하셔. 제우스의 빌어먹을 자식에게 박수를. 시간을 딱 맞추셨네. 헤라. 완전히 맛이 갔군. 설마 아직도 내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냐? 내 복수심을 잘 알고 있을 텐데. 너를 탓할 순 없지. 하지만 네가 아레스를 죽인 후 너는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다. 그 두려움은 그가 죽으면 모두 사라질 것이오. 그 말에 축배를 들지. 헤라, 난 판도라를 찾고 있어. 판도라? 내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그 비천한 어린 것? 네가 그 애를 찾게 놔둘 수는 없지. 녀석을 없애! 먹군. 형제, 이건 네의 문제가 아니야, 헤라클레스. 아니야? 넌들 제우스의 충혈을 받았잖아.
올림푸스의 공기가 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구나. 제우스에게 총애란 없어. 과연 그럴까 형제? 내가 아우에게 와서 외양간에서 일할 때 넌 말이야 아레스와 싸웠어. 동의할 수 없는. 그럼 이건 어때? 네가 전쟁의 신이 됐을 때 나는 황금 사과를 따라가야만 했었지. 그리고 그걸 과업이랬어. 아! 비록 내게 네메아의 사자를 없애긴 했지만 명성은 결국 다 네가 가로챘잖아. 맹렬한 전사로, 영웅이 된 도살자로, 신이 돼버린 인간으로.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없앨 거야. 13번째이자 마지막 과업으로 곧 나는 전쟁의 신이 될 것이다. 물론 나의 힘으로 말이야. 넌 올림푸스 1이 되고 싶겠지만 그들의 시대를 막을 내릴 거다.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. 내 자리는 내 것이야.